새꼬막하면 그동안은 남해에서 주로 맛볼 수 있는 겨울철 별미로만 떠올리셨을 텐데요. 경기 바다에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경기도에서 나는 꼬막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바닷속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어촌마을의 새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가 현장 가봤습니다. 화성시 궁평항에서 배를 타고 약 4km 갔습니다. 조개 채취용 배에서 어부들의 조업이 한창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새꼬막을 채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게 오늘 하루에만 자루마다 한가득. 지난 2016년 새꼬막 양식에 뛰어든 이곳 화성 백미리어장엔 28명의 어업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꼬막은 채취도 비교적 쉬운 데다 겨울철 어항기에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마을은 올겨울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벌써 100톤 넘게 수확해 5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일이죠. 어르신들이 정말 놀랍다. 여기가 이제 그 꼬막이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엔 경기 바다에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엔 일손을 놀렸던 겁니다. 경기도가 새꼬막 시험 양식을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첫해 한 곳에서 10곳까지 어장이 늘었고, 4톤에 불과했던 생산량도 지난해 192톤. 해마다 증가해 작년까지 모두 428톤을 수확했습니다. 5년 만에 생산량 100배를 넘는 수확의 기쁨을 맞은 겁니다. 새꼬막은 양식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로 짧고 바지락보다 약 2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기후 변화나 매립동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꼬막이 경기도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그동안 새꼬막은 주로 남해안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남해는 줄고 반면 경기 바다 쪽은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확량을 더 크게 늘리고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만 일대를 새꼬막 주요 생산지로 조성할 구상으로 어촌 지원과 양식 기술 보급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